소라의 가수 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생을 부르고 있는 가수 권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정말. 네, 설을 이렇게 설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네. 시간이 그냥 훌쩍 점프라며, 그죠? 몸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요. 달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새해에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저는 조금씩 흐지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새로운 달 2월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죠.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세운 계획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 명절날 받은 스트레스와 피곤을 확 날려버리는 신나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TBC 가요 아카데미 이제 음력 새해 첫 출연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TBC 가요 아카데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요. 네. 태어난 해는 1999년. 어머, 벌써 함성 소리가. 네. 그런데 목소리는 네. 1950년대. 아, 궁금해요. 그러니까 피난길에서나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핫트로트 프로그램에서 현인 남인수의 환생이라는 네. 감상평을 받은 차세대 트로트 가수.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우리 TBC 가요 아카데미 우리 해부들은 왜 대답이 없어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줘야 더 네. 조명석 씨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트로트 가수 트로트 신예 조명석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명석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신예가 보내주세요.
아이와 개배님의 오신이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먼 길 오신 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다가 꽃다운 거 받는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요, 그 대구에 와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구 오면 또 느끼는 것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말이죠, 이 대구에 사셔요. 예, 예, 사진 작가신데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예. 또 이 대구에는 또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구 사람의 아가씨들이 말이죠, 사과 때문에 얼굴이 이쁘다 하대요. 아니 그럴까요? 이게 가까운가 진짜로 이뻐요. 예. 우리 남성분들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또 굉장히 또 잘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예 이별의 부산정의단 바로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한 4, 5시간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저, 아이, 징그러워요. 이 사람이 말이죠. 어릴 때는, 또 농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요. 예, 얼굴이 많이 노안이고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요, 예, 여러분들이 나이 드실수록 젊어질수록
저도 이렇게 막 나이 먹으면서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살다 보니 느낀 것이 또 정말 많은데요. 예.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점점 늙어가는 것이라 점점 젊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 담아 선창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병절 채시려고 이렇게 현진 선생님께서 환생을 하시고 남인수 선생님도 아니 네. 우리 정명석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노래를 언제부터 들었어요? 몇 살 때부터 들었어요? 이 노래를 12살 때 들었을 거예요. 12살 때? 금년 한 10년 됐습니다. 텔레비로 보셨어요? 아니면? 아, 티로 본 것도 아니고 뉴스 통해서 알게 되다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또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냐고요? 아, 고향이요? 고향은 강원도 건지들이에요. 어디? 근데 아니 그러면 그 아빠나 엄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를 많이 즐겨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아유. 아니 진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지. 아니. 세상에. 제가 음악을 지금
음악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했는데 네. 제가 음악 작자, 작곡, 편곡까지 프로듀서까지 하면서 디렉터까지 하면서 40년 동안 하면서 네. 이렇게 제가 그냥 표절을 하려 아 저기 모창을 야호 그 한번 해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울려고 내가 왔던 예 바이브레이션이 어머니야 어 소름 끼쳤어 순간 우리 커뮤니식도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 조명섭 씨를 TV 트로트가 좋다해서 네. 보고 어머나 세상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프로에서 꿈속의 사랑을 듣고 너무 반했거든요. 어떻게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아, 예.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서 만들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아니 야 목소리가 정말 백만 불짜리 네. 목소리 아니 네. 근데 이 보통 그 가수분들이 뭔가를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그냥 내추럴하게 나오니까 네. 발성이 아까도 우리 저 TBC 가요 아카데미 그 저 타이 저 뭐죠 그 네 TBC 가요 뮤직 보고 노래한 거 말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악 막 그 발성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명섭 씨가 보니까 이 발성이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네, 왜 이러세요 지금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우리 명섭 씨가 12살 때부터 네.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렇게 예전 우리 선배님들의 노래가 좋아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얻어 걸려서 듣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에, 듣게 되었어요. 아 어쩌다 보니 네. 이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듣게 됐는데 어쩌다 되버렸어. 보니 40년 동안 음악한 나는 뭐야 왜 그러세요? 야, 근데 네. 그 조명섭 씨를 가수 조명섭 가수라는 가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음악 그 프로듀서로 봤을 때는 네. 이 스튜디오 밖에서 녹음을 할 때 어떻게 해달라 이거 보통 삑삑삑 누르면서 이야기하는 건 하거든요. 그렇죠. 녹음 스튜디오 할 때. 네네. 근데 요구 사항이 없을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그, 오케이. 디렉터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무슨 노래든지 그렇게 되나요? 예. 와. 또 어떤 노래 한 곡 더? 저는 또 팝송도 많이 부르고 해요. 팝송? 어, 어떤 노래? 네. 어, 팝송은 또 강민이 하냐? 어, 강민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죠? 자, 그럼 내기하냐? 그래, 우리 둘이 조명섭이가 배틀? 강민이의 그 배틀을 한번 하는 거야. 자, 조명섭 씨 팝송 자, 가! 먼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신 노래 네. 낙엽이라는 노래입니다. 오! 어떤 리더스! 네. The burning leaf will fly the window Autumn leaves all red and gold. I see a leaf. The summer kisses. The summer hand I used to hold. 와! 어떤 이곳이 고영이라는 노래였어요. 와 세상에 더 썸머 핸 아니 정말로 그 너무 저, 잘한다 이게 네. 조명섭 씨 같은 이런 천재적인 네. 어, 그런 어, 그 새싹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그죠? 네.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네. 네 여러분 또 노래 원하십니까? 자 그럼 박수 한 손 크게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저 이번에 가운데 나가시 불러 드릴 노래는 어떤 노래? 네. 예? 네. 강원도 아가씨? 저분들은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어떤 노래? 어 올해가 새이지 않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라고요. 꿈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명섭 씨 꿈이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사랑감사하고 행복하고 싶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꿈이 못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신나게 가니까 빈대떡 신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란 그날 영원히